해독 주스를 만들려고 오늘 살 거는 양배추하고 당근, 토마토, 브로콜리. 전문 유튜버 다 되셨네. 바나나도 하나 사고. 이거 좀 많이 익었잖아. 이거 하나 더. 이거? 어. 케일이면 케일도 넣으면 좋대. 케일 맞나? 되게? 응. 우리가 막 한 번에 많이 먹진 않아. 아니 이렇게 파네. 브로콜리 이거 이걸 살까? 아니 과연 여기 사과 맛있을까? 푸지를 사면 돼. 푸지. 그래도 푸지 있네. 푸지. 후지를 사야지. 허니 크리스프. 이게 허니 후지. 크리스프. 이게 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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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엄청 향긋해. 우리 이것도 살까? 이거 납작 너? 복숭아. 어. 맛있다. 오케이. Thank you. 케일, 브로콜리, 토마토, 양배추, 밑에 당근까지 넣었어요. 이건 어제 갈아놓은 해독 주스예요. 저는 계란 요리할 때 미림을 조금 넣어주면 계란이 부서지지 않더라고요.
멋있지? 그럼 영상 찍자. 별로 맛있어 안 보여. 맛있게 먹어볼게. 다시. 잠깐만. 잠깐. 먼저 코스에 세일을 하길래 제가 일단 이 레몬색 티셔츠를 샀습니다. 이게 화면으로 잘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면에 되게 힘이 있어요. 잘 구겨지지 않을 것 같은 면티고 코스가 면 제품들 중심으로 의류가 나오거든요. 이렇게 원단들의 힘이 있고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잘 받쳐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레몬색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. 마찬가지로 밝은 연두색 셔츠 원피스를 샀습니다. 이렇게 앞쪽에 큰 포켓이 두 개가 있고 옆에 넣는 슬릿으로 포켓이 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편하고 또 바삭거리는 면 소재가 덥지 않고 살에 잘 붙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산드로에서 원피스를 하나 샀습니다. 프린팅이 들어있는 원피스인데요. 소재는 약간 나일론인가? 약간 실크 같은 느낌인데 실크는 아닐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밑에 셔링이 살짝 들어가 있는 스커트예요. 되게 색상이 선명해서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디자인으로 입으면 자세히 보면 이런 프린팅. 이렇게 조금 낭낭한 핏이고 보시면 이렇게 단추 디테일이 있는데 이거를 살짝 열고 만약에 안에 탑을 입으면 그냥 열고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단정해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잠그고 입으면 완전 코스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포켓이 두 개 들어가고 양쪽 옆에도 슬릿 주머니 처리되어 있어요. 이게 보시다시피 두께감도 막 완전 실켓 면티처럼 막 얇은 게 아니고 살짝 두께감이 있으면서 그렇다고 막 두꺼운 티는 아니에요. 이 원단에 힘이 있어서 좀 깨끗해 보이고 멋있는 면티예요. 여기 인앤아웃을 사왔습니다. 이거 먹고 봐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그냥 스트라이프 티에 흰 바지 입었고요. 그리고 발렌시아가 크로스백을 맸어요. 나가서 실버 후프링 하나 사올 거라서 귀걸이를 오늘 안 했어요. 가서 어차피 껴봐야 되니까 하지 않았고 그 빅토리아 시크릿 가서 다음 주에 한국을 가거든요. 트래블백 같은 거 하나 사오려고.
힘이 빠지겠다. 뽀뽀 예뻐.